안녕하세요. 저 위액치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거 맞아? 식스나인 성대모사요? 예. 오. 네. 결국 이분의 노래를 또 리액션하게 됐네요. 네. 사실 저는 니키 미나즈의 팬입니다. 네. 사실 저도 니키 미나즈 누나를 좋아하는데요. 네, 피만 안 섞였지 사실상 저의 친누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무튼 기대됩니다. 네, 기대되네요. 네. 바로 가시죠. 식스나인 니키 미나즈 트롤스. 렛츠 고. 상어가 또 나오네? 그러게요. 와! 아 저희 누나 안됩니다 안됩니다. 뭐야? 여태까지 이게 제일 빡센 것 같은데? 와 귀엽다. 상어를 좋아하나봐? 그러게요. 근데 좀 살짝 릴렉스한 그러게요. You wanna fight me? You don't want no problem. That your party don't invite me. I don't worry about you niggas. Please stop talking about me. Always talking about me 'cause you looking for the clout. T69 or 99, riding in a two seater with two ninas. Baby got that Aquafina, it's cocaine. Smoking on that OG reefer, no TMZ. Fugiatos on the bitch. Oh, no. 어? 어? 전자발찌! 전자발찌 케이스. 역시 컬러풀한 스타일을 좋아하나 보다. 초록의 표정을. 오. 잠깐만. 네? 와 멈춘 장면이 쳐다보고 계신. 아니 네. 나는 사실 네 저기 뭐하세요? 되게 궁금했어? 그래 휴지 한대. 니키 미나즈를 내가 워낙에 너무 좋아하니까 니키 미나즈는 내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끊은 거고 네. 일단 살짝 릴렉스한 랩을 했잖아 처음에. 그렇죠. 그리고 중간부터 살짝 또 분노하는 앵그리랩 랩. 앵그리랩 또 한국의 유명한 앵그리랩의 이상민님이 계시잖아? 저는 혹시 또 앵그리랩을 보여줬고 그래서 니키 미나즈를 더 기대하는 바로서 잠깐 멈췄었습니다. 일단 식스나인답게 비비드한 컬러들의 뮤직비디오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니키 미나즈 누나를 조금 지켜주고 싶어요. 친누나니까? 예, 그렇죠. 저희 누나를 지켜주고 싶어요. 저희가 왜 이렇게 하냐면 니키 미나즈 님이 또 트위터였죠? 아 그치, 네, 그치. 예전에 저희 아 그거 그만 읽어보고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아 근데 요번에 네. 제일 과감한 스타일이긴 한 것 같아. 맞아요. 니키 미나즈가 식스나인이랑 좀 비슷한 색상으로 이렇게 머리 색깔도 하고 뭐 옷도 되게 좀 컬러풀하게 네. 입고 멋있는 것 같아. 니키 미나즈 님 전 정말 거대한 팬이에요. 네. 네. 또 들어볼까요? 네. When I feed me, always on my page, never double tap like me. Daddy's to my left and my right. Never chase a corny nigga, put that on my life. Wow. Just put it in this face, well it's cake. He wanted the taste, we sipping on that ace. Itty bitty waist, pretty face. Yeah, eat it, cookie monster. He a slave to this pussy, call me monster. Real wet, I said slurping like it's pasta. They get nervous when it's Nikki on the roster. 와 근데 왜 이렇게 이뻐졌지? 그러네. 진짜 이뻐진 것 같아. 이뻐진 거. 저 혹시 가짜인가요? 네? 네? 아니, 아니, 아니. 아 진짜 니키 미나즈 랩 진짜 잘한다. 브레이크가 많다. 뭔가 이 비트가 이런 색깔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뭔 느낌인지 알지?
wash, cut, cut, got it. If you like, I throw it fast, real fast. 평소에 못 본 스타일인데. Dash. 둘이 친한가? 앗 앳라스. 와! 형 어땠어? 요. 나는 저는 일단 악플이 무섭기 때문에 네. 좀 6ix9ine에 대한 언급은 조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니키 미나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 나는 니키 미나즈의 또 다른 플로우들과 네. 또 이제 멋진 스타일들, 아웃핏들 네. 있잖아. 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눈과 귀가 아주 즐거웠습니다. 다시 한번 니키 미나즈의 빅 퓨전 팬이 될 것 같네요. 네. 빅 아니 마음에서 우러나는 팬이라는 거야. 아, 네. 너 함부로 하지 마 이런 거. 형이 동작이 이렇게. 아니 저 여성 팬들이 많이 보고 계신데 지금. 빅 휴즈 팬. 예, 저는요 비트가 정말 좋았고요. 제가 알던 6ix9ine의 스타일과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아서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키 미나즈 누나가 랩을 엄청 잘한다는 거를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요? 그쯤에 니키 미나즈가 은퇴한다는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좀 슬퍼했었는데요. 아 맞아 그때 맞아. 네. 아무렇지 않은 듯이 다시 돌아와서 멋진 랩들을 보여줘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벌겋게 나오는 거 있잖아. 와 23,000원 아니야? 와 23,000원. 저희 현금 전재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